자, 김지우 20일 시험 쳤던 거 해설 성취점 확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 1번? 1번 He wakes up late. He wakes up late의 뜻은? 그는 늦게 났다? 늦게 잠에서 일어난다야 일어났다야? 일어났다 하고 일어난다 하고는 뭐가 달라요? 같은 겁니까? 일어난다 하고 일어났다는 분명히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일어났다는 과거에 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늦게 일어나. 그 사람의 습관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사람 늦게 일어났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고. 일어난, he wakes up late은 일어난다예요, 일어났다예요. 일어난다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다시 속에. 근데 wakes인데 did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does가 들어있고, do나 does가 들어있으면 무슨 시제? 현재 시제라고요. 과거에 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2번. She and I like comics.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와 나는 좋아한다. 코믹. 그녀와 난 만화책 커믹스를 좋아한다. 만화책 좋아한다. 예, 그래서 왜 likes가 아니고 like 해야 돼요? She and I가 day라고 그러던가요, 내가? 아, 우리니까, we. we죠. 그럼 하다시 속에 뭐 들어있어야 돼요? to요. 이름을 고르면 되겠어요? 오. 전부는 전부 다 잘했네. 자, 그러면 네가 10번 써야 될 게, up 빼고 10번 써. 클래스 카드 보면 답 있으니까. 클래스 카드 보고. 계속해서 4번. The balloon flies high in the sky. The balloon flies high in the sky는 무슨 뜻이에요? 풍선이 난다. 높은 하늘 위로. 높은 하늘 위로? High sky. 높은 하늘. 오케이. 풍선이 난다. 어찌? 높게. 어디서? 하늘에서. 풍선이 날아갑니다. 높이 날아갑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오케이.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To write their names on the paper는 무슨 뜻이에요? 학생들이 쓴다. 그들의 이름은 종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왜 write가 아니고 write예요? 저는 day니까. 더 balloon flies는 왜 fly가 아니고 flies예요? 여기서 몇 개 틀렸어요? 뭐 틀렸어요? 4번 하고 그리고 2번? 예, 잘 기억하고 있네요. 왜 틀렸어요? 제가 쉬를 보고 아니 더즈 들어있는 줄 알고 그 라이스 티켓을 틀렸었고 4번은? 4번은 더 볼륨을 안 많기로 했다 이수로 생각을 안 해가지고 플라이를 적어서 틀렸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B에 1, 2, 3, 4, 5 쭉 보시고요. 몇번 틀렸어요? 이거 4번 5번 4번 5번 틀렸어요? 그럼 4번 한번 해볼까요? 4번 The man watches movies at the theater. 오케이. watches 어떻게 써요? W-A-T-C-H-E-S 무슨 뜻이에요? 그 남자는 본다 영상을 영화를 영화들을
극장에서. 그 극장에서. 남자가 봅니다. 뭘 보는데? 영화를 봐. 어디서 보는데? 그 극장에서. 그래서 5번. My sister washes the dishes after dinner. 네, washes 어떻게 써요? W-A-S-H-E-S.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여자 형제는 설거지를 한다. 저녁 식사 후에. 오케이, 그래서 얘는 3번은, 4번은 왜 틀렸어요? 4번. 이 빼먹고 S를 썼어도 틀렸었어요. 왜 S가 아니고 ES 해야 돼요? ES 치니까 치일 때. 오케이, 어떤 소리로 끝나면 ES 한다 했어요? 스, 즈, 쉬, 취. 취. 그럼 watch는 무슨 소리예요? 취. 취. watch는? 쉬. 쉬. 이 당연히 ES 하셔야 되겠지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 빠르게 고쳐라. 여기는 몇 번 틀렸나요? 틀린 거 없습니다. tries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IES 뭐 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왜 swims가 아니고 왜 swim 해야 돼요? 브루스와 그의 여자 형제는 데이니까 그들은 매우 빠르게 수영한다. They swim very fast 해야 되는 거고 두가 들어있는 거지 더 들어있는 거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D. D에서는 몇 번 틀렸나요? 1번. 1번하고 또? 1번하고 4번. 4번 틀렸네요. 1번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그 가게는 연다 9시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오픈을 왜 그냥 안 쓰고 오픈 써야 돼요? The store it이니까 더스트. 누가다 또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누가? 그 가게가 뭐 한다? 문을 연다. 누가다 만든 세 가지 규칙 중에 뭐고? 비동사. 비동사죠? 이즈. 하다시고 그럼 하다시 중에 두 더즈 디즈 중에 해야 되는 이유는 주어가 인칭 대명사로 바꾸면 그 다음에 4번은 My mother worries about my health. My mother worries about my health. Worries 어떻게 써요? W-O-R-R-Y-E-S. 또 틀리네요 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try는 지금 2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does가 들어가면 모습이 어떻게 돼요? t-r-y-i-e-s 이렇게 이상하게 돼요? t-r-i-e-s y가 i로 바뀌고 es 한다고 안 했습니까? 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그 다음 네, 무슨 뜻이에요? My mother worries about my health. 나의 엄마는 걱정하신다. 나의 건강. About 무슨 뜻이에요? About 뜻 몇 번 봤을 텐데 모릅니까? 대략. 무엇에 대하여 대략. 여기서 무슨 뜻이겠어요? 네, 뭐뭐에 대하여. 그럼 about my health 하면? 나의 건강에 대하여. 누가다? My mother worries. 우리말로 해주셔야죠 이제. 나의 엄마는 걱정하신다. About my health. 나의 건강에 대하여. 엄마는 나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 오케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 왜 더즈 써야 돼요? 인칭 대명사 안 만기로부터 했더니 시니까 3인칭 단수니까 더즈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오케이 1, 2, 3, 4 중에서 틀린 건? 아 3번. 3번 틀렸다. 그러면 3번 해볼까요? Does this bus
The this bus go to Seoul station? 무슨 소리예요? 아, 그 버스는 이 버스 같은데요? 아, 이 버스는 가니 서울역. 이 버스 서울역으로 가니. 그래서 여기에 왜 두가 아니고 더세요? This bus는 이시니까. 물어봤으니까 아, 만약에 간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it does. 만약에 안 간다면? No, it doesn't. No, it doesn't. 근데 여기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does는 this, does. 이 자리에 does를 다 치우고 뭘 써도 상관없어요. Go. Go to Seoul Station. 어, go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여기 뭐 있어요? 그러면 it go to Seoul Station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It go.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It goes to Seoul Station. It은 뭐 대신 왔어요? Is this bus? Yes, this bus go to Seoul Station이야. This bus goes to Seoul Station이야. 그러니까 yes it does고 go가 아니고 goes 대신 왔다고요. No it doesn't 뒤에 뭐가 생겼댔어요? No it doesn't goes to go station. 오케이 그 다음에 얼마 전 말을 써보라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몇 번 틀렸어요? 오케이 그러면 2번 해볼까요? 2번 B 대답이요? 아니 저 믿고 답하고 봐야죠. Does your father cook well? 이라고 물어봤더니 Yes, he does. 뭐라고 묻고 답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아버지께서는 요리를 잘 하시니 너 아빠 너의 아버지 요리 잘 하시니 그랬더니 Yes, 그래 나의 아버지께서는 요리를 잘 하시니 오케이 도즈는 뭐 대신 왔어요? 그럼 yes, he, my father cook well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도즈는 뭐 대신 왔어요? 그럼 he는 뭐 대신 왔어요? he, my father 도즈는 뭐 대신 왔어요? cook well 지우가 뭘 모르고 있네 왜? 어, 그래? 아, cooks 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히쿡이 있단 말이야 이 세상에? 아니요. 나는 본 적이 없거든 히쿡이란 나는 선생님 왜 히쿡이란 표현을 왜 본 적이 없을까? 히쿡 안에 더스 들어가 쿡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 Gina and Nancy walk to school? 이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묻고 답하는 거예요 지금? 어, 진아와 낸시는 걸어서 학교에 가니 오케이, 진아랑 낸시는 걸어가니 학교까지 그랬더니 걸어간대요 안 걸어간대요? 걸어간대요 오케이, 그럼 여기 생겼던 말? They don't work to school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They, 진아 and 낸시 그 다음에 계속해서 C의 1, 2, 3, 4 중에서는 뭘 틀렸나요? 2번을 틀렸습니까? 2번은 맞았는데요. 3번을 틀리셨거든요. 오케이, 읽고 뜻. She keeps a diary in English. 예, 뜻은? 그녀는 일기를 쓴다, 영어로. 그러면 여기 부정문 만들어 했으니까? She doesn't keep a diary. 네, 여기에 물음표예요? 마침표예요? 마침표예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서 틀렸어요? 저 거기다가 Does she keep a diary in English?
she keep 했으면 여기 물음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 D에서는 뭐 틀렸나요? 2번 틀렸죠. 물은 80도에서 끓지 않아요. Water doesn't boil at 80 80 degrees degrees Celsius. 80 degrees Celsius. 오케이. 보이는 무슨 뜻이에요? 무슨 시예요? 오케이. 여기 어떻게 틀렸어요? degrees 왜 돈 보이는 거야 안 됩니까? 월어를 이시니까 월을 월을 왜 이시죠? 셀수 없으니까 월엇이 될 수가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it doesn't boil 오케이 잘 이해하고 있네요 해석도 아주 깔끔하게 잘했고요 그렇다면 다음 과정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정은 비중대비 지우가 오늘 21을 했고요. 22자 그래서 여기에 클래스 카드 단어 세트 스피킹 테스트 100점 그 다음에 하고 와서 쓰기 시험 통과하면 교재 시험 치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씩 두 더즈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